자, 두 번째 이슈는 이번 주에 또 나온 뉴스였죠. 이 100만 원 넘는 종목을 분할해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시장의 변화일 것입니다. 내년 3분기부터 소수점 거래를 도입하겠다라고 금융위에서 방침을 밝혔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또 어떻게 투자해야 우리가 조금 더 수익을 거둘 수 있을지, 하지만 또 이것에 따라서 의결권 행사가 어려워진다라는 단점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식 소수점 거래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뭐 보신 것처럼 주식 소수점 거래 이야기입니다. 네. 자, 저희가 뭐 미국 시장, 해외 시장에 투자를 할 때나 아니면은 뭐 코인 거래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주나 코인 하나를 전체를 사지 않아도 부분적으로 좀 소수점 거래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시장도 이제 이렇게 된다는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 3분기부터는 이렇게 우리 또 우리가 주식을 쪼개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뭐 비트코인이나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만 가능했었는데 내년 3분기부터 쪼개서 살 수가 있고, 그럼 이게 어떻게 쪼개서 살 수 있냐 이렇게 그러니까요. 물어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게 소수점 단위로 여러 명이 투자자들이 이제 주식 주문을 넣으면은 이 증권사가, 해당 증권사가 이 주문을 취합해서 온전하게 한 주를 만들어서 그걸 한국 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예탁결제원이 주식을 신탁을 받아서 수익증권을 발행해서 이 수익증권을 투자자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이제 이 소수점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인데, 자, 그러면은 뭐 이제 큰 가격이 큰 종목들도 저희가 이제 좀 부담 없이 매수를 네. 할 수 있겠네요. 예를 들면 뭐 LG생활건강을 사고 싶지만 이게 한 단위 자체가 100만 원이 넘어가니까 쉽게 접근을 못 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일단은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LG생활건강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거든요. 저도요. 저는 사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비싸서 네.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요즘에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00만 원 근처입니다. 네, 100만 원 근처여서 다른 거 사지, 뭐 그냥 SK 바이오 사이언스 사지 막 이럴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높아지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자산 형성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전문가들이 포트폴리오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내가 가진 돈이 50만 원밖에 없는데 여기서 뭘 나누라는 얘기냐. 그래서 나눈다고 생각하다가 정말 작은 종목들을 사다 보면은 또 이렇게 변동성에 노출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형주를 쪼개서 사면서, 적은 돈으로 쪼개서 사면서 포트폴리오 효과도 누릴 수 있고 안정성도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좋은 장점이다, 좀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그렇게 되면 또 자금도 더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네, 아무래도.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유동성도 당연히 시장에 더 많이 공급이 되면서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좀 훈풍이 아무래도 약 지수 레벨이 올라간다거나 돈이 아무래도 더 들어오니까, 사실 30만 원, 40만 원 같은 경우에는 다들 코인 하셨지 주식 같은 거 안 하신 분도 많으셨거든요. 네. 근데 주식시장으로 들어온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주식시장에 강령이 좀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뭐 큰 종목에도 자금이 더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커질 것이고, 그러니까 가격 단가가 큰 종목에도 많은 자금들이, 개인 자금이 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력은 네. 좀 생길 거다라는 의미 해석을 좀 해주셨는데, 자, 근데 또 이제 이게 복잡해지는 게 이게 주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이게 쪼개지는 이 주식 때문에 이게 한 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뭐 0.5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런 뭔가 의결권 뭐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해질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의결권을 어떻게 해야 되냐?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은 온전한 한 주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사실 뭐 의결권 안 갔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게 그 작은 소수점 주식들이 모여서 그럼 그 의결권이 엄청 많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러면 예, 이 사람도 0.5주, 저 사람도 0.2주 이런 게 다 모이면은 그냥 의결권이 많은데, 그럼 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갖고 있을 때 이걸 그냥 찬성만 하면은 찬성 뭐 거수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고, 앞으로 이런 비중이 커진다고 하면은 약간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이에 대한 부분을 좀 사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결정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이 부분은 지금 계속 검토 중인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뭐 아무래도 이제 대신 그래도 이제 그 배당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약에 안 준다고 하면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거는 정확히 이제 가지고 있는 지분만큼 배당금은 이렇게 지급이 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일단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은 뭐 명확하게 구체적인 정책들이 다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일단 내년부터 시행을 한다. 이제 차근차근 뭔가
주주 의결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배당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정책이 나오는 것도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싼 단가가 있는 주식을 살 수 있다는 거는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크게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다라는 것은 저희가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이슈 오늘 이광수 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남양유업의 이야기, 두 번째는 이 소수점 거래, 주식 소수점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좀 알려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좋은 정보 주셨고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